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8월 18일 전당대회를 합니다. 물론 뭐 또 대명, 또 대표는 이재명. 뭐 그렇게 다들 언론 보도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상황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 방송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CBS 주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특징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황당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쪽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서 연임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김두관 대표가 공천을 주도하면 지방선거에서 패하나, 아무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공천권 때문에 연임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나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내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전혀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당헌당규를 고쳤기에 새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재명 후보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당 동료들께서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성이라는 게 민주당 얘기하는 거겠죠,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당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두관 후보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 망치 두드리는, 의사봉 두드리는 그 사진을 했죠. 그게 6월 10일 사진입니다. 6월 10일. 이재명 당시까지 대표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지금 확정하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그 당시 한겨레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큰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신문이 예외 없이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고 썼습니다.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까지 이렇게 썼으니까. 그럼 이 예외라는 게 뭐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헌에 원래 대표, 그러니까 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 그럼 2027년 3월 대선이죠? 그러니까 1년 전이면 2026년 3월입니다. 그 당헌대로라면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죠. 그러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거 규정은 그대로 놔두고 예외 규정,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퇴 안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하고 뭐 7월이나 이때부터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퇴하려고 지금 이런 꼼수를 부렸다 하는 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모든 언론 매체의 똑같은 보도입니다. 근데 완전히 시치미를 뗍니다. 나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어.
이 예외 조항을 불과 한 달 전쯤에 자기가 망치로 두드려 놓고 마치 그런 일을 까맣게 잊은 듯이 얘기를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저는 이걸 봐가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불과 한 달 전에 모든 언론 매체가 지적했고 본인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해 놓고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당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일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자기가 의결, 최고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의결한 것도 딱 잡아떼고 부정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 진면목을 오늘 토론회에서 받아. 또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이게 대선에 나가기 위한 포석입니까? 안 나가기 위한 포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걸 봐가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에 쌓이느냐? 바로 그 본인의 그 선거법 문제도 그런 거였죠. 그것도 2016년에 지방선거, 2018년이죠. 2018년에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토론회에 나와서 그때 뭐 친형 강제 입원, 그 다음에 검사 사칭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근데 뭐 재판거래 의혹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재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권순일 대법관이 그거는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친형 강제 입원해야 검사 사칭은 2002년에 있었던 일이고 친형 강제 입원 이거는 불과 몇 년 전에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토론에 나가면 그거는 사전에 다 준비해서 나갔을 텐데 그게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에 그냥 답변한 거라고요.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라. 그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를 거짓말해서 피한다. 그때 바로 그런 장면이었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김문기 씨를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선거법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서 가장 큰 그 회사가 부속기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거기에 처장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매우 중요한 더군다나 대장동 관련 일을 맡고 있던 처장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가 모른다. 더군다나 2015년 1월에 9박 10일 동안 같이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을 갔다 오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바다낚시도 했고 골프를 칠 때 같은 카트 두 명이 카트를 몰았는데 김문기가 몰고 이재명이 타고 그리고 둘이 같이 골프를 치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도 찾아주고 9박 10일이면 한 30끼 정도를 같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 백현동 용도변경 왜 4단계 종상향했느냐 왜 올려줬느냐 그랬더니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국토부는요, 2020년 11월인가? 성남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문을 보내서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실제 박근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다가 요청한 거는 2단계 상향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김인섭 씨의 요청을 로비를 받고 4단계 상향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국정감사에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해서 그랬다. 그것도 바로 지금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돼 있고 그게 지금 10월에 아마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늘 이런 식으로 본인은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거짓말이죠. 근데 오늘도 딱 그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진면목인가 하는 생각. 저는 정치인이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적당히 그 둘러대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죠. 거짓말은 나중에 이렇게 뭐 위법행위 뭐 이런 걸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도 정치인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뭐 정치부 기자 뭐 1, 20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저 같으면 여기서 아, 그 당헌당규를 바꾼 거는요 이 정당이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좀 유연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공천권을 행사할 생각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모범답안이 되는 거죠. 왜? 실제 2026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까지 뭐 선거법 같은 거 진짜 재판 허위사실 유포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못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대표를 하겠다고 이제 우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국회의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출마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때에 대비해서 당원의 유연성을 주자는 의미였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기치 못하는, 지금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그걸 뭐, 아,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될 일을. 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못하게 돼 있지 않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뭐 김두관 후보 앞에서 굳이 자기가 여기서 거짓말 안 하면 대표 당선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시치미를 떼는 기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약간 부족하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황당하다.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10분도 안 돼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테크닉 뭐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완성된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설프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자꾸 들통이 나서 불법 시비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제가 오늘 아침 그 CBS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 때로는 이제 황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기도 하다. 저렇게 불과 한 달 전 본인의 의결했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공직 부적격자 아닌가 뭐 이런 판단까지도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